네, 영화 시네마 천국 가운데 러브 테마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을 비롯해 수많은 영화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은 거장 엔리오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 넘게 활동하면서 세계 많은 이들이 기억할 아름다운 음악을 남겼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화면에 비가 내리는 낡은 스크린 위로 금단의 키스 씬들이 줄지어 펼쳐집니다. 서정적인 선율을 타고 이제는 중년이 된 소년 토토가 영상기사 알프레도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89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이어 90년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휩쓴 시네마 천국입니다. 원주민들의 경계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에 연주. 청아하면서도 구슬프고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은 영화 미션을 8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음악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출신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작품들입니다. 모리코네는 며칠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로마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향년 91세입니다. 팬들의 추억을 부르는 마카로니 웨스턴 무비부터 시네마 천국,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 장르를 가리지 않았고 80대 중반이었던 2015년 헤이트풀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을 만큼 왕성히 활동해왔습니다. 2011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가질 만큼 국내 영화와 음악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